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화 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화 20주년으로 신화 3집에 있던 노래 중에 All Your Dreams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가지고 기프트 싱글을 냈더라고요. 아침에 깨자마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고 제가 진짜 막 덕력이 폭발한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내일아트를 했습니다. 신화 All Your Dreams 2018년 버전 네일아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프리퍼레이션을 마치고 베이스 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먼저 오늘은 제 손톱에 할 거라서 베이스 젤까지 발라주었는데요. 그냥 하셔도 되지만 베이스 젤이랑 위에 사용할 컬러 젤 브랜드가 달라서 그냥 미경화 젤 한번 닦아줘 봤습니다. 그리고 엄지에는 탁한 빨간색을 투콧 해주세요. 뮤비에 보시면 신화 센터이신 이민우가 약간 탁한 빨간색? 흑백을 씌운 듯한 그런 빨간색 자켓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손톱들에는 검정색 컬러를 한 번씩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검정색 컬러를 위에 발라줄 거예요. 그냥 검정색 투콧 하시고 은색 글리터 발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죠? 이제 흰색 컬러를 손톱 이쪽 저쪽에 뭉텅뭉텅 올려주세요. 한 두세 군데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에 젤 클렌저나 알코올을 묻히고 티슈에 물기를 좀 빼낸 다음에 흰색을 톡톡 쳐가면서 경계를 풀어줄게요. 이번에 나온 신화의 이 이미지를 표현할 건데요. 약간 이 검정 바탕에 흰색 연기 같은 걸 표현하는 겁니다. 젤 클렌저나 알코올을 조금 올린 다음에 브러쉬로 살살 쳐주시면 컬러가 막 번지면서 경계가 흐려지고 막 연기 무늬처럼 될 거예요. 모든 손톱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별 같은 걸 그려주시면 밤하늘 네일아트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이미지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불꽃? 불똥? 같은 게 막 타닥타닥 튀어오르는 그런 게 있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 글리터를 사용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시고요. 조금씩만 올려서 최대한 펴발라주시면 돼요. 아래쪽에는 손톱 한쪽 구석에서 올라오도록 펴발라주시고 위쪽에는 그냥 골고루 잘 펴발라서 불똥도 표현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글리터도 대충만 치대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흰색을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서 스펀지로 검정색을 찍어서 좀 어둡게 해줬어요. 이제 약지 가운데 부분에 클리어 젤을 조금 발라주시고요. 금색 세모 모양 프레임을 올려줬어요. 이제 검지부터 소지까지 클리어 젤 모두 발라주시고요. 약지의 세모는 뮤비에 보시면 전진 방에 있는 세모 모양 창문을 표현한 거라고 했는데 그냥 우주네일 같은 데에다가 세모 모양 참 올리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엄지에는 미경화 젤 한번 닦아주시고요. 엄지 한쪽 구석에 길다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검정색으로 테두리부터 그려주신 다음에 안쪽을 칠해주세요. 저는 검정색을 한 번만 발랐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두 번 발라주세요. 검정색 사각형에 미경화 젤 닦아주시고요. 이제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사각형 안에 흰색으로 글씨를 써줄 거예요. All your dreams를 적어줄 건데요. 제일 긴 dreams를 먼저 맨 아래쪽에 적어주세요. 좀 더 네모를 넓게 그릴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제 맨 위에 All, A-L-L을 쓰고 비율을 잘 맞춰서 가운데 쪽에 유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말이 쉬워서 그냥 적어주세요 하는 거지 저도 한 세네 번씩 지워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쓰고 했어요. 나의 이런 덕심을 신화는 알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손톱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저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했습니다. 탑젤을 모두 발라주시고 큐어링도 좀 오랫동안 해주시면 신화 All Your Dreams 2018년 버전 네일아트 끝.
오늘은 신화의 기프트 싱글 All Your Dreams 리메이크 버전 뮤비를 보고 네일 아트를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덕심이 충만하여 아트를 했네요. 신화 20주년이라니! 20주년! 신화가 20년이 됐대요, 여러분! 신화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화사